오케이, 민준이는 2에 15. 일단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배웠고요. 네. 오케이,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다? Look at. Look at. 무엇을 보는 것, 무엇을 보는 중인? Looking. Looking at. 과연? Nature. N-A-T-A-U-E. 오케이,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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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한 개가 있다. There is. 구름들. Clouds. C-L-O-U-D-S. 그렇지. 하늘에. Sky. 그건 하늘이고요. 하늘에. In the sky. 들판? Field. F-I-E-D. 오케이. 노란? Yellow. Y-E-L-L-O-W. 그렇지. Rice. R-I-C-E. 그렇지. A lot of. 그 다음 스펠링. A lot of. 숲. Fores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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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 Hey. Green. G-R-E-E-N. Okay. Trees. T-R-E-E-S. Animals. Animals. A-N. I M A R S. 아이고. Any bars, any balls, any balls. Black. P L A C K. Okay. White. W-H-I-T-E. 그렇지. Snow. S-N-O-W.
Mountain. M O U N T A I N. 그렇지. Brown. Brown. B L O W N. 오케이, 지금 L하고 R을 전번에도 내가 지적했는데 이름이 브라운이다. 브라운. 브라운이야, 브라운이야. 브라운. 그럼 당연히 R 소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니을이 아니라 그랬어. 얘는 완전히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는 소리야. 혀끝을 들고 목구멍 쪽으로 돌려갖고 집어넣으면서 나는 소리야. 브라운. 반대로 L은 정반대로 혀가 움직여야 돼.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 불. 얼하고 을하고 구분하라고 했어요. 네. 여기도 아까 어? Animals. 왜 혀가 뒤로 들어? Animal 하면서 혀가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People. People. P-E-O-P-L-E. 그렇지. 오렌지. Orange. O R A N G E. 오케이. 그래서 brown 아니고 brown이고요. Anymore 아니고 anymore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a lot of. 지금 a lot of가 문장에 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썼어. 그 다음에 nature. 그리고 여기 보면 영어에서 뭐뭐들이라고 할 때 뭘 써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안 써주고 있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15. 좀 길죠? 책을 하나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목? Looking off. Nature. 그렇죠. 느낌의 nature. N-A-T-U-R-E. Spelling. Looking at nature. Looking at nature.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뭘 보라 그럽니다.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하다시로 시작해서 상대방에 뭔가 하라고 부탁하는 명령문. 하늘을 보라 그랬으니까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차례죠. 그래서 어떻대요 하늘이? It is blue. It is blue. 그럼 낮이란 말이야, 밤이란 말이야? 낮. 어? 낮. 낮이란 말이죠. 사물이 잘 보이겠죠, 여러 가지 네. 것들이. 그래서 There are clouds. In the sky. 그렇죠. 여러 개가 있다 했으니까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하고 여기 s 붙여 줘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잘 했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딴 걸 또 보랍니다. 들판을 보랍니다.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그렇죠. Look at the field. 자, 그래서 벼가 막 있어서 색깔이 이렇답니다. It is yellow. It is yellow. 오케이, 노란색인 이유를 다음 문장에서 얘기합니다. There is a lot of rice on the field. Okay, on the field 해도 in the field. 이걸 안 썼어 지금. 어 많은 쌀이야 분명. 그냥 there is rice 이래 놨어. There is a lot of rice. 얘는 어디 팔아먹고 없습니까? 얘는 많은 쌀이 있다. There is a lot of rice. 라이스 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셀 수 없습니다. 어, 셀 수 있어. 그러면 너 이따 너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지산뜰에 가가지고 거기 지산뜰에 논이 쫙 있는데 벼가 있거든? 네. 어, 그거 세갖고 와 몇 개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네. 셀 수 있으면. 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거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there is가 있는 겁니다. 네. 셀 수 있다면 there are가 와야지 여러 개가 있는데 셀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딴 거 보랍니다. Look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Okay.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겠죠? It is green. It is green. It is green. Okay. 초록색이면 초록색인 이유가 있겠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Okay. 그래서 지금 there are tree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nimal은 스펠링 못 적었고요. 내가 지적했던 게 이겁니다. tree. 나무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s 붙입니다. animals도 마찬가지. 네. 이걸 안 썼어요. 이건 스펠링 모르고 있고요. 뭐라고요?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오케이. 그다음 계속. 네 시험지는 여기 있는데, 동희야.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오케이. 그 집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뻔하게. 'It is red.'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house 대신 왔고. 'The house is red.' 'What color is the house?' It is red. 'There is a baby.' 아기가 지금 이 전체 글에서 몇 번째 등장해요? 처음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베이비란 단어가? 처음 나왔잖아. 아기가 있다고 처음 얘기하잖아. 네. 그러면 그 아기야. 한 명의 아기야. 그러니까 더 베이비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there is 더 베이비 해놨네.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In the house.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There is 더 베이비 하면 안 돼. 네. 베이비는 처음 등장했어. 네.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어, 아까 하늘 보라 그랬는데 또 하네.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죠. It is black. It is black. 시간이 흘러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네. 아까는 낮이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밤.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밤에는 the sun 대신에 the moon과 stars가 있겠죠. 네. 'Where is the sun?' 오케이. sun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the를 씁니다. 태양은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뭘 쓴다? 더를 쓴다고요. Where is the sun? 오케이. 지구 반대편에 있겠지 뭐.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어, 아까도 이 문제 나왔는데. 아까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It is yellow. Yellow인데 색깔이 바뀌었죠? It is white.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field. 그렇죠. The field is white. It is white. 그러면 어? 왜 갑자기 들판이 흰색이지? 흰색인 이유가 있죠. 네. 이렇기 때문이죠. There is a lot of snow in the field. 오케이. 이런 건 진짜 온의 느낌이죠. 온의 느낌. 들판 위에 쌓여있을 거잖아. 이거는 in the field 하면 이상합니다. 자, 스노우 셀 수 있어 없어? 눈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셀 수 있으면 올 겨울에 첫 눈 내리면 몇 개 내렸는데 해설해갖고 와.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로 생각한다?
몇 개로 생각한다? 한 개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is가 와 있다고요. 오케이.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The rice. 안 만들어봤자 셀 수 없기 때문에 is로 생각한다고요. 다 뭐 추수했겠지 뭐 겨울인데.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무슨 색깔이라 그러겠죠. 원래 산은 초록색이라야 되는데. It is brown. It is brown. 왜 초록색이 아니고 brown이냐 하면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Mm-hmm.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Okay.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 있나요는 뭐야? Where are they죠? 그럼 they 자리에 애 집어넣으면 되네. Where are trees and animals. 나무와 동물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요?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아까 그 태양은 어디 갔나요는 뭐였어? Where is the sun? The sun 안만 길어봤자. 태양 몇 개야? 한 개요.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where is it 한 거고 이건 where are they 한 거고요. 안녕하세요. Look at the house. 네. Look at the house. 아까는 무슨 색이었어? 레드였죠. 근데 색이 바뀌었죠. It is orange. It is orange. 아까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집안에 애기 베이비가 있었는데 이제는 딴 게 있죠. There is a boy in the house. 아, 여기 답지에다 더 보이 했는데 안 돼. 네. 보이 몇 번째 나왔어? 첫 번째요. 처음 나왔죠. 네. 그러니까 막 그 소년이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소년. 오케이. 애 어디 갔냐고 묻겠죠. Where is the baby? 오케이. 여기는 아까 전에는 어 베이비였는데 왜 더 베이비지? 이게 한번 나왔어. 아까 나왔잖아.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장에서 틀린 것들, 스펠링 틀린 것들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